이제 이번 접종은 이제 요양병원 또 요양원 내 시설에 근무하시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 간병인 이런 분들하고 입소자 분들이 이제 접종 대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입소하고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쉽게 좀 나오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이제 의료진 중에서 특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1호 접종을 많이 접종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간병인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마치실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그 특히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또 밀집돼서 또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또 혼자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수적이면서도 굉장히 감염에 취약하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시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많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요양원, 요양병원의 감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중증에 빠지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잘 느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한 과학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필요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국내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접종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만 명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얀센의 경우에는 600만 명분이 2분기에 공급될 예정이고요. 화이자는 3월 말에 공급 예정이고 4월에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2,000만 명분이 예정돼 있는데 2분기 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이 되는데 화이자는 2월 중에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2월에서 3월 중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도 2천만 명분이 들어올 것으로 2분기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미국 존슨앤드존스의 자회사 얀센의 백신이 이르면 이번 주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도 2분기에 공급될 예정인데 이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또한 차례만 맞아도 된다고 하는데 효과나 안전성 믿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미국 FDA 그리고 또 곧이어서 유럽의 의약품청에 이제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신의 특징은 한 번만 접종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백신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으로 8주 후에 한번더 맞으면 어떨까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지금 일단 긴급 사용 승인은 1회 접종으로 승인이 신청된 상태고요. 이 백신의 특징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해서 우리의 접종을 하게 되는 백신이고 냉장 유통에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단 효과성 면에서는 일단은 미국, 남아공, 남미 등에서 임상시험 4만 4천 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66%,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72%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예방 효과를 직접 백신별로 비교하기는 좀 백신의 연구에 환경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유무에 따라서 백신 간의 직접 비교는 어렵겠고요. 아마 이번 미국 FDA의 승인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빙성 있고 믿음이 있는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백신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백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백신의 부작용 문제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앞서 화이자 백신은 100만 명당 11명, 모더나 백신은 2.5명꼴로 이상 반응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또 기존의 또 일반 백신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가짜 항원을 놓아줘서 미리 항체를 만들게 하고 또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항체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면역이 생기는 과정,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증상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이상 반응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한 가벼운 부작용, 예를 들면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빨갛게 붓는다든지 또 전신적으로 피로감이나 오한
또 근육통 이런 것들이 다른 백신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좀 걱정하는 위중한 생명에 지장을 줄수 있는 위중한 부작용의 빈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이미 접종을 시행한 국가에서의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은 모더나 같은 경우에 100만 명당 4명꼴, 또 파이자 같은 경우에 100만 명당 11명꼴 정도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러한 중증 부작용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잘 감시해서 대처를 하게 되면은 사망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종이 시행된 국가에서 이러한 중증 부작용이 생겼지만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서 우리가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충분히 치료를 하고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증 부작용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백신의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언급되는 것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증상인지도 궁금하고 또 현재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가 준비 중인가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한 알레르기 반응, 우리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꽃가루에 노출됐을 때 재채기가 나고 가렵고 발진이 생기고 이런 증상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중증 알레르기 반응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심해져서 우리가 기도 부종이라든가 입술이나 눈이 붓고, 또 심지어 이제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이나 호흡곤란으로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이제 땅콩이라든지 벌이라든지 특정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고, 항생제라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노출됐을 때 자기가 스스로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가지고 다니실 정도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에피네프린이라는 약을 적절히 치료하고 호흡과 혈압을 유지해 주시면은 우리가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약물이라든지 처치 장비, 그리고 혈압과 호흡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응급처치가 끝난 다음에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을 맞으신 분들께서는 15분 내지 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러한 아나필락시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관찰하고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귀가 후에도 그런 증상이 의심되시면 빨리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시거나 119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백신 첫 접종 대상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맞지 않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백신을 맞은 분과 또 맞지 않는 분들이 같은 장소에서 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맞으신 분과 안 맞으신 분들 모두 다잘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집단 면역하게 되면은 백신을 못 맞으신 분도 우리가 백신 맞으신 분들이 주변에서 방어벽 역할을 해주셔서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단 면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이 더 많이 계시게 되면은 이런 분안 맞으신 분들이 같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안 맞으신 분들을 보호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백신 접종을 맞으신다고 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셔야 되고, 다만 이제 맞지 않으신 분에 비해서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가볍게 짧게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을 떨어뜨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꼭잘 맞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백신을 맞고 나서 항체는 언제쯤 형성이 되는 건가요? 네, 1차 접종을 맞고 나서 한 2주부터 항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에서는 접종을 맞고 2주까지는 백신 안 맞은 군과 맞은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2주 후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2차 접종까지 맞고 2주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면역 효과, 항체 수치가 최대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접종 맞고 2주 후가 지난 후에야 우리가 어느 정도 항체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좀 복잡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아, 항체가 생겼구나라고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굳이 항체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체 형성 여부를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아실 수는 없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같은 걸 계속 착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항체가 생기는 수준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고, 또 항체가 생기신 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실 수가 있고, 또 항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전반적인 개인의 면역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또좀 우리가 면역력이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 항체가 많이 생기든 적게 생기든 항상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뭐 전문가 모시고 백신 접종과 또 일정 또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가짜 뉴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 변형이 생긴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짜 뉴스들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2억 명 이상 지금 접종을 맞고 계시고, 또 영국이나 미국에서 또 수천 명, 또 영국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수백만 명이 접종을 받고, 특히 어르신들 위주로 접종을 받고 계시고, 부작용이나 나타나는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들이 그렇게 많이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들은 게이 백신을 맞으면 남자분들의 경우엔 탈모가 생긴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 흔한 증상부터 발열이나 오한 같은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생기실 수가 있는데, 탈모 같은 경우에도 좀 생기는지는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발생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셨을 때, 그러니까 접종을 받지 않고 감염되셨을 때의 어떤 후유증으로 피부 질환, 특히 이제 탈모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잘 맞으셔서 탈모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을 경우에 백신 접종을 피해야 할 경우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약은 다 드셔도 됩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혈액 응고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접종 부위를 이렇게 많이 문지르지 말고 제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쪽에 이제 출혈이 생겨서 빨갛게 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혈 경향이 있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 이제 강하게 쓰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면역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백신을 통한 면역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니고 면역 억제제를 쓰시는 분들도 예방 접종을 맞으실 수는 있겠고요. 또 어떤 드시는 약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다른 예방 접종을 같이 맞아도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일단은 같이 맞지 마시고, 그리고 맞으실 때도 14일 이상 간격을 두고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접종하실 때 무리하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발열이 있으실 때는 접종일을 연기하시는 것이 좋겠고, 어떤 급성 질환이 새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증상이 생기고 뭔가 몸이 안 좋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접종하지 마시고, 또잘 모르실 때는 의사의 예진을 통해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접종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전부터 좀 건강 상태를 잘 살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실 때는 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아마도 이제 2분기, 3분기 때는 또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옷도 이제 우리가 어깨 쪽을 예방접종을 받으실 때좀 노출하기 쉬우신 그런 옷을 입으시는 것이 접종 받으실 때는 편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진표를 현장에서 이제 작성하셔야 되는데, 예진표는 이미 그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어떤 위험,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미리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예진표를 작성하시는 도움이 되시겠고, 또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하시고,
일단은 백신을 맞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시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좀 주의가 필요하고 계속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성인이기 때문에 아직 백신을 맞으려면 좀 상당한 시간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설레더라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칫, 코로나19가 금방 사라질 것 같다, 이런 기분에 들떠서 아마 좀 주의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앞두고 당부의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시면서 좀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방역 우수 국가로, 모범 국가로, 세계,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선진국이다 이런 자부심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도 많이 피로감도 느끼고 이것이 언제 끝나나 또좀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드디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끝을 낼수 있는 빛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70%가 접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에 잘 참여하시고,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을 우리가 좀 차별이나 낙인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누구나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좀 따뜻한 협조와 위로의 시선을 보내주신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